노란 공의 오른쪽을 돌려서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면 빨간 공이 빅볼이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면 좋은데 그렇게 쳤을 때이 근처에서 키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진행 방향 회전, 일반적인 투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이 근처로 보내 보겠습니다.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었죠. 자, 지금은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키스를 낼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났죠. 이런 키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게 좋습니다. 얇은 두께를 치는 것은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두껍게 쳐서 왔다 갔다 오게 그런 식으로 키스를 빼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분의 1보다는 반드시 두껍게 쳐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단쿠션에 먼저 맞지 않고 장쿠션에 먼저 맞게 하려면 당점을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당점이 3시보다는 조금 높은 2시 50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회전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2시 50분 3팁, 두께는 8분의 5 겨냥해서 두껍게 치면 노란 공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득점이 되죠. 그리고 보너스로 이렇게 득점이 됐을 때 다음 배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배치를 제가 예제로 만든 거거든요. 이 뒤돌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얇게 치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이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공을 쳐서 노란 공을 두텁게 치다 보면은 밀려 들어가면서 길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어지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회전은 무회전에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이 배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점은 오른쪽 진행 방향 느낌팁 정도의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가 맞도록 그리고 적당히 힘도 있어야 분리각을 키워서 코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